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한 편 더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래퍼가 올패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래퍼는 일단은 킹 오브 랩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 킹 오브 랩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까지 기록을 했던 래퍼였고, 그리고 제가 이 래퍼를 더욱더 잘 알게 된 계기는 타미테오와 함께한 렛츠고라는 뮤직비디오를 제가 받고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타미테오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를 가진 래퍼가 있었어요. 바로 라프입니다. 라프가 랩비엣에 출연을 했어요. 라프의 바이브도 제가 좋아하는 힙합의 어떤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래퍼입니다. 팀 리메스틱이 됐죠. 코지의 리액션 비디오를 어제 업로드를 하니까 라프를 꼭 봐야 된다라는 분들이 요청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라프의 퍼포먼스를 보기 전에 이 곡의 제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둥사 안뎀나이.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Don't Leave Me Tonight이라고 구글 번역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 제목만 보면 사랑에 대한 노래일 줄 알았는데. 되게 뭔가 호러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특이하네. 그 표정 보셨죠? 약간 좀 익살스러운 느낌. 랩비엣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랩 스킬 같은 걸로 좀 승부 보려는 래퍼가 나타난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신발은 보니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저는 또 신발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던 1 타이다이를 신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느낌이 제가 킹 오브 랩도 즐겨봤었기 때문에 킹 오브 랩에 확실히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랩비엣에 나오니까 긴장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확실히 경험이 중요하죠. 빈지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오리지널 곡이 있고 거기에 이제 래퍼들이 약간 리메이크 하는 식으로 경연에 나오는 거죠. 원곡이 있는 것 같아. 신발 자꾸 보여주네, 빈지. 저 신발이 굉장히 비싼 신발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한 1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신발이에요. 와위는 오프화이트 나이키 에어포스 1 볼트 신은 것 같아. 버스트가 좋더라고. 방금 보셨어요? 되게 그 광기 어린 모습? 광기 어린 듯이 말을 내뱉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랩비엣 시즌2 하면서 스킬풀한 래퍼의 등장은 리액션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왜 카릭은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으로 저렇게 왜 계속 저렇게 보고 있던 것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드디어 눌렀네. 이런 거는 4
패스 줘야지. 4 패스가 필요한 래퍼였어요. 맞아. 아니 외국인은 내가 봐도 납득이 되는데. 이 래퍼도 표정이 되게 좋다. 그쵸? 저는 그 벌스2에서 그 광기 어린 표정으로 빠르게 말을 내뱉는 그 느낌이 아마 모든 코치들이 아 이 래퍼는 4패스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래퍼도 필요하지. 스킬풀한 래퍼들 쇼미더머니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전반적인 퍼포먼스도 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래퍼는 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랩을 잘하려면 이런 경연에서 단시간 내에 보여줘야 되는 거는 자신의 기교 있는 랩 스킬이거든요. 제가 이미 타미테오와 함께 렛츠고 비디오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이 래퍼 뭔가 느낌 있다,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표정까지 좋아버리니까 확실히 저도 퍼포먼스를 몰입하면서 풀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잘해요 잘해. 이런 래퍼들 많이 떡상해야지. 기존에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고 여러분 나라의 힙합씬에서 유명한 래퍼들도 랩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TV쇼는 기존의 유명한 래퍼를 더 유명하게 하는 것도 보기 좋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좀 그런 래퍼들보다 덜 유명한 래퍼들, 아직 무명의 래퍼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뭔가 언더독이 뭔가 멋있게 멋있는 랩스타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는 또 꿈꾸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런 래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